네,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중요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. 먼저 오늘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미국의 3월에 무역 적자는 5.6% 넘게 상승하면서 84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. 경제 회복의 속도가 붙으면서 미국의 소비재 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. 오늘 나오는 무역 수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경제 동향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. 어떤 전망들 나오는지 함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럽에서는 1분기 GDP 추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유로존의 올해 1분기 GDP가 0.6%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 분석이 나왔는데 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관련된 추정치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오늘 일본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됩니다. 3%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으로 옮겨가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네이버에서는 플러스 멤버십 위드 패밀리가 출시가 됩니다. 계속해서 구독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현재 가족 4명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멤버십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. 관련된 여론 추이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오늘 제주항공에서는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재개합니다. 관련해서 여행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. 1년 만에 사이판 운행을 재개한다고 하고요. 괌 치항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